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기대감입니다.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예상대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짧게 종료되고 있다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4분기뿐 아니라 올해는 실적이 더 좋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을 매출액 330조 원, 영업이익 68조 원을 전망했는데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이 조정됨에 따라 낸드 시황이 개선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키워드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죠. 네. 네, 삼성전자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저평가돼 있다는 말이 한 작년 가을쯤부터 계속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제 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있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반도체 섹터가 상당 부분 좀 오래 쉬었는데 사실 이제 JP모건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이제 겨울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정말 어려운가라는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됐었고 또 때마침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완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다시 리오프닝이 대세가 될 거다, 이제 이러한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IT 가전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군들에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이러한 업황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좀 어려운 업황이 찾아오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좀 다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9만전자 이상으로 간 다음부터 좀 상당 부분 올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내년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좀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쳤을 때 사실 11월, 12월부터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좀 자주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리포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었던 뭐 메타버스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12월 31일 고정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전달과 좀 유사한 흐름들 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상보다 이런 이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각종 증권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반도체가 올해 좀 주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3분기 실적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다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두 번째로 좋게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DDR5에 대한 전환 기대감도 있고요. 상당 부분 좋아질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도 쉬어가면서 주가의 조정들이 좀 충분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의 소화하는 구간들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업체들만 좋은 게 아니라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의 좀 주가를 보시게 됐을 때 최근에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호실적 기반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움직임이 사실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내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종 증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세계적인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고부가 산업들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수요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고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좀 사실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요. 코로나에 대한 이런 뭐 오미크론이 치명률 자체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 정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재고를 확충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시안 공장 생산 조정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이벤트는 또 국내 기업에게는
또 반사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업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뭐 차익 실현에다가 이런 좀 통상적으로 1, 2월 달이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이제 또 스마트폰에 대한 대세적인 또 성장기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그리고 낸드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